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제주 관광인의 염원이자 제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도민 화합 속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민의총은 제2공항 건설은 제주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군사기지의 섬으로 만들어 제주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습니다.